소금쟁이에 대한 영상의 제목인 노전는 소금쟁이를 구글 번역기와 딥헬에게 영어로 번역해보라고 했습니다. 구글 번역기는 로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줄바꿈을 했더니 로잉 오터 스트라이더로 번역했습니다. 신비로운 인공지능 번역기의 세계입니다. 딥헬은 로잉 솔터즈로 번역했습니다. 줄바꿈을 했더니 로잉 솔트피터로 번역했습니다. 로잉 오터 스트라이더를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시켰더니 구글 번역기는 노젓는 소금쟁이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딥헬은 조정워터 스트라이더로 번역했습니다. 소금쟁이를 번역하라고 시켰더니 구글 번역기는 오터 스트라이더로 번역한 반면 딥헬은 솔트피터로 번역했습니다. 덕분에 솔트피터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터 스트라이더를 구글은 소금쟁이로 번역한 반면 딥헬은 워터 스트라이더로 번역했습니다. 딥헬처럼 뛰어난 번역기가 어떻게 소금쟁이가 뭔지도 모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나름대로 신기합니다.